바다 위에 우뚝 솟은 명당. 그 섬에는 좋은 기운이 넘실댄답니다. 저기가 용무리 부분인데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끼고 있는 것 같아 느낌. 땅이 맥락이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지대생입니다. 얼굴에 웃음이. 아 당연하지. 우리 자식 자랑인데. 좋은 기 받는 건 섬 사람만이 아닙니다. 바닷바람 타고 퍼진 명당의 기운. 인근 바다 역시 풍요로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바다 명당입니다. 완전 끝내줍니다. 여기는 행복이 피어나는 연화도입니다. 통영에서 약 20km 떨어져 있는 섬. 뱃길로 1시간쯤 달리면 닿는 연화도로 향합니다. 통영에서 멀리 보이는 모습이 연꽃을 닮았다 해 이름 붙은 연화도.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는 섬인데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맞아, 반갑습니다. 연화도 찾아주셔서 감사하십니다. 여기가 네. 기운이 좋은 곳이에요? 아, 예, 여기는 우리 저 피디님께서 계시는 이 땅 자체부터, 이 땅 자체가 명당이고, 우리 연화 초등학교 교과가 옛날에 연꽃송이 동동 떠내려와 이름도 고아라 우리 연화도 입대했습니다. 연화도가 전 연꽃하고 관련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. 연화도인의 전설이 있는 섬 연화도. 조선시대에 영험한 길을 지닌 스님이 이 섬에 들어와 도를 닦았답니다. 이후 그 스님이 수장된 자리에서 연꽃이 피어올랐는데요. 연화도인 외에도 수많은 명승들이 수행했다는 섬. 때문에 불가에서는 성스러운 기운이 있다 여겨집니다. 여기가 연화사입니다. 용전이고요. 저기가 저희 집이고. 집이 저 옆에 있는 거예요? 예. 섬 안에서도 명당에 속하는 연화사. 바로 옆 집 한 채가 이순돌 이장의 가족이 살던 곳입니다.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. 제 생가. 지은 지 100년도 넘었답니다.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창고처럼. 곧 이것도 조금 정리할 겁니다. 안에는 다 한옥이고 방만, 바깥에만 그 섬지방이라. 좋은 터에 지은 집이라 계속 지켜왔답니다. 다음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깔끔하게 보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옛집 바로 위에 있는 게 엄마. 지금 살고 있는 보금자리. 엄마. 우리 집사람 좀. 아, 왔다. 서 있어. 엄마, 촬영 왔답니다. 촬영. 안녕하세요, 할머니. 안녕하세요, 인사. 아, 안녕하세요. 우리 어머니가 좀 안 들려. 올해 95세입니다. 범띠. 저기 장수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. 뭐, 90 다 안 넘어도 아프신 데 없고, 잘 잡수시고, 좋은 공기 마시면서, 좋은 땅에 다니신 게 건강한 거지, 뭐. 안 그렇습니까? 이게 맹당이지 뭐. 3년 전 섬에 다시 들어온 부부에게는 기쁜 일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완전히 기가 좋으니까 땅이 맹당이다 보니까 맹당보다는 좋은 기를 받고 뭐 해서 몰라도 서울대학교 지대생입니다. 잘 됐죠? 그 이게 기, 좋은 기라 여기가. 얼굴에 웃음이. 아, 당연하지. 우리 자식 자랑인데. 안 그래요? 섬에서 나고 자랐지만 오랜 세월 타지에서 생활한 이순돌 이장. 고향이지만 섬살이 초보랍니다.
여기는 길, 저기는 밭인데 완전히 판긋조산. 관리 안 한 태가 확실히 나는 밭입니다. 이게 감귤밭인데 지금 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풀밭이 됐어. 아, 그게 감귤이에요? 예. 네. 안 보실래요 저게? 안 보세요. 보세요. 아, 숨어 있었네요. 많이 열죠? 관리를 안 해가지고. 이 농사가 억기로 하면 힘들어서 못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험시험 놀아가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. 제 철학입니다. 방치해두었지만 보물들이 숨어있답니다. 녹을도 숨어있죠? 응? 내 오다 아서 따서 봤어. 딱하게 요도 있네. 와, 이거 이리 큰 거 처음 본다 나도. 좋은 기운 받아서일까요? 작물이 알아서 잘 큽니다. 이거 좀 따보소. 맛이 들었을까요? 난다. 어우, 향기. 그러니까 냄새나죠. 향이 엄청 진해. 술 안 먹어요? 웬만하면 뭐. 아유, 내가 싱거는 잘 먹는데 이거 아우 싫어. 아우 싫어. 나는 이런 맛은 그래도 밀가면 좀 단단해. 밀가면 좀 단단해요. 잉크를 자꾸 하시네요. 아, 이거 뭐 좋아서 잉크를 하겠어요. 아우 싫어서 그렇지. 이 좋다 하면 이런 것도 해요. 피부 뭐. 다 해. 피부 좋다 하면. 이런 거 좋아해요. 팩도 잘하고 저보다 팩도 많이 하고. 그래. 우리 딸이 한번씩 팩 사오면 아빠 누워봐 그러거든. 그럼 대번에 눕는다. 팩하고 한다고. 그래도 아내까지 살뜰히 챙기는 남편. 여러분 먹지 마시고 피부에 양보해 주세요. 엄청 좋아요. 민대입니다.